지금 바베큐 철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서 고기도 거먹고 옥수수도 거먹으면 좋지? 근데 지금 이거는 이 옥수수는 멕시칸 길거리 음식이잖아. 이제까지 먹어본 중에서 제일 맛있더라고, 옥수수. 굉장히 맛있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옥수수 삶은 거거든? 삶아서 해도 되고, 삶아서 그릴에 구면은 더 쫀득하고 맛있어. 복잡하면은 그냥 삶은 것만 갖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고소, 그릴에 고소 해도 되고, 괜찮아. 그래서 이거 이제 버터 발라줄 거야. 버터 발라줘. 이렇게 버터만 발라서 그릴에 구워도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먹게 돼. 그래.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그릴에 구워줘야 돼, 다시. 익었으니까 살짝 구워주면 돼. 이제 옥수수 고지는 동안에 이 발효 소스를 만들어 봐야지. 마요야, 마요네즈. 마요네즈랑 이거는 사워크림. 이거 없으면 마요네즈만 해도 괜찮아. 이게 난 더 맛있어. 그래, 이거 반반이거든? 그다음에 이거 라임. 이게 들어가야지 되겠더라고, 그지? 새콤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들어가는 신맛이 굉장히 오묘하더라고. 같이 섞이니까는 그래. 딱 맞아. 너무 맛있지, 그지? 이 정도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어니언 파우더. 적당히. 간마늘도 괜찮고, 이런 파우더도 또 괜찮고, 갈릭 파우더. 그래서 잘 섞어주면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해 놓고. 아주 잘 익었지? 그릴에. 너무 먹음직스럽게 잘 탔네, 그지? 실란추로, 실란추로 이제 차패고. 이게 이제 코티아 치즈야. 촉감이 페라치즈랑 비슷해. 이렇게 부서지거든? 이렇게 부서지잖아, 그지? 근데 이거 없으면은 페라치즈나 파마잔 치즈 넣어도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맛이 비슷한 것 같아. 여기 이제 이렇게 잘게 부서져야지 더 잘 붙지, 이게. 옥수수에 묻혀줄 거거든. 치즈 많이 해야지 맛있어. 그래. 그렇지? 아까 이거 소스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발라주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듬뿍 발로 맛있지? 그래서 이거 묻혀지는 거야. 어? 맛있는 냄새. 여기다가 이거 파프리카야. 파프리카도 뿌려주고, 이거는 하이엔 페퍼.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뿌리면 매워. 이거 많이 뿌리면 매워, 그지? 이런 거 타인, 이거는 소금이랑 라임, 칠리 파우더,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런 게 없을 수 많잖아, 그지? 있으니까 뿌리면. 그래, 있으니까 소금 뿌릴까? 실란지로. 살짝만. 너무 맛있다. 이거 치즈랑 아임 그 시큼한 맛이랑 너무너무 잘 어우러지는데? 마요네즈랑 사워크림하고도 잘 맞지? 그 시즈닝하고 제일 맛있어. 맛있어. 너는 옥수수 안 먹는데 이 옥수수 먹잖아. 너는 절대 옥수수 안 먹어. 이거는 맛있어.